기간에 따라가지고. 그렇죠. 만기에 따라서. 예, 만기에 따라가지고 네. 다 달라지는데요. 네.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도요. 그, 계산식이 계산식 예, 있어요. 예, 네, 있을 있어요. 거예요. 네. 예, 거기서 이렇게 수치만 놓치면은 만기 그다음에 수익률에 따라 가지고 수치만 놓치면 그냥 네. 그 답이 나오거든요. 예, 도움 되시라고 말씀드리면 이 시중에 ETF 30년짜리 투자한 ETF의 최근 1년 수익률이 한 20%가 넘게 떨어졌다. 뭐,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진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좀 이어가면 이 채권이 이게 또 연기해 보면 세금이 또 걸려 있더라고요. 예. ETF 투자하면은 쿠폰에서 주는 어떤 수익과 자본 차익을 다 합산해서 세금을 15.4%를 내는데 예. 실물 국채에 투자하면은 쿠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만 예.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다. 근데 이 개인이 국채를 어떻게 사는지 모르거든요. 예. 어떻게 사는지 사본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길래 여쭤봅니다. 아 저는 뭐 세금 낼 각오로 ETF 투자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옛날에는 그 증권회사에서 소액 채권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냥 돈 얼마 안 가져와도 소액 채권을 사줬는데요. 요새 뭐 대부분의 증권에서 그거는 좀 귀찮죠. 저도 지금 뭐 증권사가 정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채권 판매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대부분 큰 부자들만 모아놓고 예, 저보다 뭐 강의해달라 해서 강의 가봤습니다만은 큰 돈의 채권을 거래해주지 증권회사에서 소액 채권은 네. 예, 거래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세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그냥 채권 ETF에, 뭐 저도 그런 근돈은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그 세금 낼 각오하고 그냥 ETF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고. 그럼 최근에도 교수님은 이 장기 채권을 담는 ETF를 좀 사셨어요? 예, 그 10년 ETF 계속 지금 사고 있습니다.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왜 30년은 안 사시고, 10년?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요. 거래가 거의 안 돼가요. 아, 30년짜리는 저 있는 줄도 잘 모르겠는데 거의 거래 안 되고 10년짜리도요 거의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큰 돈 가지고는 ETF 그만큼 우리가 채권 시장은 네, 아직은 저 있는 줄도 잘 모르고 가계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 2%밖에 안 되고 그렇죠. 아마 2%도 이게 직접 투자하는 채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채권형 펀드에 가입된 돈일 겁니다. 잘 모르고 그 채권 투자는 쉽지는 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럼 채권형 펀드를 관심있게 보는 분도 이 채권형 펀드가 국채 투자하는지 회사채 투자하는지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뭐 각 증권회사 가면은 뭐 펀드에서 그 성격 다 그 자세히 그 설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펀드 가입하려면 일일이 뭐 쓰는 게 좀 많아요. 사인 많이 해야 돼. 사인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그 펀드에 채권 펀드에 가입하시더라도 그 성격을 한번 보시고 뭐 하이힐드 펀드 같은 거는 예, 그거는 지금 뭐 드시는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야. 지금은 안정성이 높은 국채 중심으로 뭐 펀드도 가입하고 직접 투자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아, 김현 교수님이 채권 투자로 하니까 그냥 가셔서 뭔지는 모르고 뭐 하이힐드 펀드인데 이것도 채권이에요. 근데 이거 사인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저 증권사 채권형 회사채 랩에다 가입을 했는데 아주 등급이 낮은 회사채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나니까 예, 저 올해 상당히 거기서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들 분들도 손실을 보시다니 참 투자의 세계는 좀 넓고 험한 것 같습니다. 자, 채권 얘기 이렇게 좀 마무리해보고요. 저희가 주식과 채권시장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거든요. 이외에 지금 교수님께서 유망하게 보신 투자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좀 뭐 주식 가지고 있는데 뭐 장기적으로 오른다고 생각하면 저평가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주식 가지고 있고 주가 지수가 떨어진다고 내년 뭐 초까지는 떨어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인버스 ETF로 지금 뭐 장기적으로 오른다고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인버스 ETF는 어떤 걸 사시나요? 뭐 미국도 네. 있고 한국도 있고 나스닥도 있고 S&P도 아 제가 저 국내 주식을 좀 투자하니까요. 아, 지금 리스크가 아, 국내 네, 인버스 ETF 뭐 여러 뭐 자산운용사에서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국내 주식을 예,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뭐 중기적으로 보면은 뭐 주가 시간의 문제에 다시 3천 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언제쯤 넘을까요? 내후년이나 내후년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명목 GDP로 적정 주가 추정해 보면은 뭐 올해가 3,090 정도 나와요. 그럼 언제 이거 3,090이 3천이 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코스피가 3,300 갈 때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게 말씀드린 지가 1년도 안 됐거든요. 근데 3,300에서 2,200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또 상황이 개선되면은 뭐 3,000 가는 거죠. 예, 이럴 때는 좀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뭐 우량주 사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되는데, 저는 뭐 최근에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뭐 네이버, 삼성 간 카카오 이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저평가됐습니다. 뭐한두달 전에 뭐 사놓고 기다리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 뭐 세계 모든 산업 추세 보면은 전기차, 2차 전지죠. 네. 예, 그런 것들도 사놓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고요. 있는데요. 예, 단지 단기 조정을 올것 같으니까 그런 주식은 제가 팔지는 못하고, 예, 그냥 인버스 ETF를 사가지고 리스크를, 예, 관리를 하는 거죠. 뭐 주가 지수가 떨어진다면 인버스 ETF 다시 팔고 뭐 그런 주식을 다시 살 겁니다. 유가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가가 좀 잡히려고 하다가 최근에 다시 좀 뛰었습니다. 예. 네, 또 천연가스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고요. 기름이나 어떤 원자재, 뭐 금, 뭐 니켈 같은 광물 이런 거에 대한 가격도 혹시 이 사이트에 있으시면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원자재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국제 유가인데요. 뭐 미국에서 중요한 WTI 120달러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달러 초반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90달러 안팎에서 뭐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내년 세계 경제전은 침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유 수요, 원자재 수요 줄어든다. 그래서 유가는 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WTI 기준으로 내년 상반기쯤 가면은 거의 70달러 안팎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원자재 보고 수요 있고요. 줄어든다. 네, 그 다음에 금 가격은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멀리 내다보면 한30% 정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핵이 분석을 해보면은 달러 가치가 1% 떨어지면은 장기적으로 금값은 1%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30% 뭐 기간의 문제인데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금값은 수치로 30% 오르는 오를 거죠.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저금 투자할 때한 가지 좀 유의할 점은요. 우리가 주식 사면은 배당금이 나오고 채권 사면은 이자가 나오지 30% 않습니까? 근데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습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일부 그 투자자들은 금을 알을 낳지 않는 암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앞으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은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에서 한10% 정도는 금 가지고 계셔도 된다. 예, 저도 뭐그 정도 사놓고요. 예, 사실 보지도 않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부동산 자산에서 한 시장에 10% 투자해 정도. 좀 주고 싶은데, 한국 시장이 지금 하락세인 거는 모두가 지금 체감하고 있을 거고요. 미국 부동산도 굉장히 불장이었는데, 요새 좀 어떻습니까, 요즘? 예, 미국 주택가격도 6월을 고점으로 떨어지고 있죠. 근데 미국 주택가격이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미국의 20대 도시 주택가격을 보니까 2012년 3월이 저점이었는데 올 6월까지 무려 132% 올랐더라고요. 우리 2009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우리나라 전도시 아파트 가격이 뭐 KB 국민은행 기준입니다. 지수가 한75% 올랐어요. 근데 미국은 뭐 130% 넘게 올랐으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더 많이 오른 거죠. 예, 그런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소득, 렌트, 그 기준으로 다음에 지수가 물가에 75. 비해서 예, 저는 주택시장에 큰 거품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더 빨리 떨어지고 있고, 미국도 6월을 저점으로 예, 지금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제가 뭐 렌트, 그 다음에 소득, 물가 이런 거에 비하면은 한30% 정도는 과대평가돼 있거든요. 그 정도는 뭐 떨어질 것이다. 일부 지금 우리 이거 아파트 가격 뭐 요새 신문에 보면은 안 들었어요.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는데 일부 지금 그 정도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떨어질 전국 평균이 것이다. 그 정도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어떤 논거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렌트비가 잡히지 않아서였거든요. 예. 미국 렌트비도 좀 많이 잡히고 있습니까? 렌트비는 아직까지는 안 잡히고 아직까지 안 있어요. 잡히고 예. 있습니까? 그 10월 소비자 물가가 7.7% 전년 동월 대비 나왔지 않습니까? 예상이 7.9%에서 7.7%로 그죠. 나왔는데요. 그 구성 요소 보니까 렌트비는 아직까지도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시차를 분석해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고 한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집값이 떨어지고 한 6개월 이 정도 후부터 렌트비도 떨어지거든요. 후회하는군요. 예. 1년 그래서 정도. 조만간 저 렌트비도 떨어질 가능성이 좋습니다. 높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나와서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지금 투자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가져라. 한 말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 1분기 초에 뭐 주식을 조금 더 싸게 살 기회가 올 것이다.
예, 그때 그 주식 비중을 가감히 늘리시는 게 바람직스럽고요. 뭐 지금 은행 금리가 너무 많이 높기 때문에 은행 예금도 주시고 특히 지금은 채권을 사실 때다. 예, 그리고 매년 된 상반기 가지고 주식 비중을 좀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권 사서 언제 팔아야 됩니까? 이것도 좀 도 궁금한 주시고 줄 특히 지금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채권은 뭐 지금 사셔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10년 국채 수익률이 예, 적정 수준이 3%다. 뭐 3%까지 될 때까지 가지고 계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고요. 요새 너무너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신 교수님인데, 뭐 정말 삼 다음 기회에 제가 어떻게든 또 읍소해서 아이고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택만은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OK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